지난주에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사건은 무슨 폭풍 노도의 시기였던 것 같아. 오, 우리나라에. 그래, 맞아요. 강남에서 납치 사건 살인. 발생했지. 응. 그다음에 또 그것도 강남이죠. 강남에서 학원생들한테 응. 그 필로폰 섞여 있는 그 음료수 뿌리기를 않았나. 응. 아우 막 장 저번 주에는 사건이 뭐 그 계속 이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응. 우선 보면은 그 이 납치 이제 관련돼서 한 거는 지금 보니까 7명으로 인원수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현장에서 이제 뭐 둘, 셋이죠. 셋이죠. 이경우가 예. 이제 주범인 걸로 일단 3명 예. 돼 있는 데서 연지호, 예. 그다음에 황대한이 맞아요. 뭐 이 두 사람 이제 근데 뭐 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송치되면서. 얘기하는데 3억 가량 받기로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 금액이 자꾸만 뭐 네. 기존보다 커지고 있어요. 자꾸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고 뭐 이제 황강과 뭐 그 친구는 이경우하고 연지호가 너무 협박을 해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했다. 이렇게 네. 일부 돌리는 거 하고 또 이경우는 죽을 죄를 졌다고 네. 얘기했고 이경우의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아마 그 약물을 그 협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같이 입건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네 명이죠. 네 명이죠. 네 명인데다가 부부가 부부. 지금, 그, 저, 이 씨 부부, 뭐? 그 유 씨 부부, 저, 그 다음에 황 여사. 네, 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이 돌아가신 피해자하고 피코인이라는 네. 코인하고 연결돼가지고 소공사가 있었어요. 네. 서로. 그 과정에서 감정을 품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히 청부살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네. 중간에 협조하다가 빠진 애도 있었죠. 네, 걔도 구속했죠. 구속됐고, 네. 그리고 또 뭐 그 코인 업체 뭐 관계자 한 명도 뭐 출국 금지 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그래요. 네. 또 뭐 지금 아주 그 이 사건은 내가 볼 때 전모가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 세 사람을 먼저 구속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먼저 송치해야 될 입장이에요. 네. 그러고 지금 이제 황 씨 부부, 아, 그 황 씨 이제 그 유 씨 부부 또 따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또 추가 송치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초창기에 이거 사건 발생하자마자 이게 발생한 거 29일 날 밤 11시 46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남성 두 명이 그 피해 여성을 그냥 강제로 끌어실었는 거고 네. 신고가 들어갔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추적이 안 돼가지고 대청댐에서 그 다음날 6시에 유기 살해하고 네. 유기한 채 발견이 되냐 그러면 경찰은 그 시간에 어떻게 못 쫓아온 건 어떻게 된 거냐 네. 이거 관련돼서 이제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아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보나마나 이 출동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 미스만 나면 경찰 사건 관계없이 박살날 것이다. 이제 그거 그러네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상당히 검증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꼼꼼하게 검증해가지고 정말 뭐 이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졌나 하는 거에 대해서 눈 예. 이제 속된 말로 까뒤집고 봤겠죠. 맞아요. 근데 경찰 측의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별한 어떤 그 무성이나 뭐 태만이나 이런 거는 발견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왜 뭐 바로 그 즉시 신고되고 뭐 출동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왜 사람 죽을 때까지 못 잡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오류나 잘못이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금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꼼꼼하게 분 단위로 그 경찰의 그 조치를 네. 기자들이 이제 이 점검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46분에 납치가 됐고 네. 112에 신고가 되고 3분 뒤에 그 신고 접수되자마자 바로 출동 지령 내렸고 그때 코드제를 네. 때렸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4분 뒤에 11시 53분에 순찰차가 이미 거기 도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폐쇄율로 확인을 해 가지고 통합 관제 센터에서 이제 CCTV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일날 00시 52분경에 범행 차량을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59분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또 그 한 시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왜 차량 특정도 못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 과정은 아마 기자들을 불러서 저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사가 난 거 보니까. 예. 이제 뭐 영화를 보면 차 딱 뜨면 그냥 줌으로 확 당겨갖고 차 넘버 딱 뜨고 어디로 간 거 나오고 바로 인적상 운전자 인적상 뜨고 막 이러잖아 영화. 그 네. 영화예요 어디까지나.
통합 관제 센터에서 저 보고 있는 CG 그 CCTV는 네. 지자체가 설치한 그 CCTV 전체를 모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차량을 저 분석을 해가지고 차 넘버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꼬였던 게 하나 있더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예.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인을 했어 차 넘버를 예. 그래서 이거 추적하면 돼 하고 시작이 됐는데 예. 아닌 거야. 그 왜 아니냐면 예. 이 처음에 목격자 신고해준 분이 네. 차종을 착각을 했어요. 아... 그 바람에 다시 그 저 분석이 들어갔어. 그렇네요. 다시 분석 거꾸로 또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야. 그 바람에 이제 좀 차종을 오인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네. 그래서 또 추가 작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고 요놈들은 미리 이제 아마 용인 톨게이트 정도에서 국도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네. 고속도로에는 이제 VINI가 설치돼 갖고 벌금 수배라든지 이런 걸 잡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동이 됐어도 네. 뭐 국도로 빠져버린 거고 네. 그다음에 이놈들 대포폰하고 현금만 철저하게 사용을 했었고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인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네. 뭐 책임 여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맘만 먹으면 야. 검거가 되는 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허술해요. 애들의 범죄는 이건 그렇잖아요. 네, 이거, 결국 이거 못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 사건 아니 그 CCTV가 온 사방에 깔린 데서 사람 그럼요. 길에서 태워가지고 그럼요. 그러고 막 돌아다녔으니 안 잡히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범행한 것 자체는 엄청나게 허술해요. 이건 네. 잡히는 거는 뭐 그 시간 문제였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정말 골든타임 예, 그 타임을 놓쳐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고 네. 더 수법 자체는 굉장히 엉성한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걸릴 것도 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범행해버리면 그 어떻게 속수무책이라는 네. 결론이 나오잖아 이게. 그렇죠. 응?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죠. 아, 그러니까 저 그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네. 여기 이 아파트에 거주하셨어가지고 예, 예.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코인과 관련된 예. 송사 끝에 그렇죠. 피해를 당한 사람 이 경우도 결국 궁극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속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 피해를 당한 사람과 어떻게 보면 코인 쪽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요 살인 사건의 가해자 바뀐 피해자 바뀐 거죠. 예.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앞뒤 안 가리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아휴.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잡는 데 치중하는 거 이거 잡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런 식으로 잡히거나 말거나 하거든 내가 볼 때 이거 범행 그러니까요. 자체가 이미 일이 뭐 다 벌어졌는데 우리 일 끝내놓고 잡혀도 좋아 잡히거나 물론 나름대로 저 지들이 고민한 흔적은 있어요. 뭐 대포폰만 쓰고 현금만 쓰고 차 버리고 또 택시 타고 이동하고 예, 뭐 렌터카 빌리고 렌터카 빌리고 나름대로 뭐 지들이 타고 저 애는 썼어요. 지문도 다 지워놨다고 그러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법 자체는 엄청나게 엉성하거든요. 엉성하죠. 그 차 버린 차에서 어차피 주사기랑 이런 것도 막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엉성한 건데 이렇게 엉성한 건 둘째치고 예. 작정하고 걸리거나 말거나 이 범행을 한다면 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 앞으로 좀 문제점이라고 봐.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관련돼서 이거 경찰에서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범인이 있다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네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사건 나고 나서 제가 또 알았는데, 네. 역삼동 강남 쪽에 있는 저 CCTV 관제센터 예. 거기는 이제 잘 사는 지자체가 모인 곳이라 초고속 화질의 CCTV를 설치한 되죠.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디 여느 뭐 또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설치하려니까 CCTV 설치한 거지 잘 사는 동네라고 그래서 초고속 CCTV 저 그 화면을 화질이. 그 화질이 좋은 거를 설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잘 투입을 해서 만약에 조기 발견해 갖고 막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뭐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래도 신속하게 검거를 하거나 이런 선례들이 자꾸만 쌓이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예방 효과고 이게
더더군다나 그 동네는 야간 시간이라도 1분에 수백 대가 지나간대요. 그 차도를. 엄청 다니죠. 그 수백 대에서 그 차종을 분석해가지고 차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네. 거기에 일반 그 화질의 저 CCTV라 보니까 밤 시간이부터 더군다나 그쵸. 차는 많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차 넘버를 이거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고요. 네. 한 시간 걸렸잖아요. 네, 네. 또 그나마 그 했더니 차종을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엉뚱한 차를 찾아갖고 또 다시 또 그걸 찾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네. 이런 내용 등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네. CCTV 범죄 관련돼서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 CCTV는 정말 말 그대로 초고속 화질로 네. 이거는 좀 다 갭이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CCTV는 진짜 이게 초고속 화질일까 아니면 어떨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 예, 슬쩍 얘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예. 잘 안 보인대요.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네. 특히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야간에, 라이트 켜면은 불빛이 반사돼 갖고 막 뿌옇게 번지거든요. 예. 번짐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야간에도 잘 보이는 초고속 화질의 CCTV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전부 개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명한 거는 그 돈 몇 푼에 사람 목숨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교수님. 어쨌든 이 사건도 뭐 이렇게 물론 실체 이제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청부살인 같은 거잖아요. 청부살인이죠, 이게. 네. 이렇게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해할 수 있다라는 이 현실이 진짜 약간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 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경우하고 이경우는 35살이에요. 네. 법률 사무소 댕긴다는 친구. 그다음에 황대한이도 35살이고 연지호는 29인데 네. 세 명은 지금 저 신상 깠어요. 네. 공개했는데 지금 유 씨 남편하고 네. 아내 황 씨 요 두 사람도 아마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중간에 가입, 협조하다가 그만둔 친구는 뺀 것 같고, 하나는 뺀 것 같고, 그러면 유 씨, 황 씨까지 까지고 또 이러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요거는, 피코인하고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초창기에 그 코인이 10만원까지 했었대요. 네. 처음에는 2천원 정도 했었던 게, 네. 뭐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개당 10원 정도로 떨어져서 이게 주가 조작하고 장난친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코인하고 관련된 송사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전체 어떤 그 범행 그 개요 네. 요게 나오면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여성분들 가능하면 일찍 들어가셔. 맞아요. 집에 가능하면 좀 일찍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분도 뭐 적극적으로 뭐 코인 같은 거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고 볼일 보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이놈들은 그때부터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가장 적정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아파트 앞에서 납치를 해버렸으니 황당한 일이고. 근데 사실은 아파트 이 저 주거지 앞에서 낚아채는 게 쉽지 않은데요. 피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마구잡이.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파트 왜 사셨다는 그 네.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아파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대요, 또 24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왕왕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시간대도 이렇게 왕왕 다닌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목격자 같은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런가 봐요.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브리핑을 네.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태는 지금 5명? 5명? 아니지. 6명? 7명? 7명 네. 구속이 됐는데 전무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